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역대 테니스 서버가 제일 강한 선수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제일 강한 서버를 가진 선수 하면 아직까지도 앤디 로딕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한때 광속 서버로 날렸던 앤디 로딕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남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디 로딕 이후에 이제 크로아티아 이보 카를로비치 선수가 251km 찍어가지고 그 기록을 갱신을 했고요. 지금 현재 최고 속도는 263km입니다. 요게 이제 2013년도 부산 챌린지에서 이제 기록이 나온 건데요. 요때 호주의 사무엘 그로스 선수가 최고속 서브 기록을 가졌다는 요 기록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빠른 서브 속도를 가진 선수는 호주의 그로스 선수, 그 다음에 속도는 263km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